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필름 리뷰.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입을 했던 코닥 포트라 160 그 필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정말 짧고 굵은 영상이 될 테니까 영상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. 제 여기 앞에 스크립트가 있고요.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. 일단 이 필름을 사게 된 이유. 요즘 필름 공급이 진짜 안 돼요. 필름 값이 금값이 됐어. 너무 비싸. 필름 카메라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실 거예요. 필름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 모델이었던 컬러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코닥 골드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냥 매장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. 후지 파는 곳은 몇 번 봤는데 후지가 좀 대체적으로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.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필름 값이 진짜 금값이 돼버렸는데 제가 익선동에 있는 필름샵에 가가지고 사장님 요즘 필름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필름 중에서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포트라 160 이 필름 자체가 인물도 정말 잘 나오고 풍경도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길래 충동 구매 어떤 기종에 넣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하나는 캐논 오토보이 루나 XL, 그다음에 하나는 삼성 캐녹스 각각 하나에 넣어봤어요. 아 그리고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게 기기마다 색감 차이가 날까? 요즘 중고 카메라 되게 많이 팔잖아요. 모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필름 카메라 기기마다 다른 점이 있을까?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다를까? 이번에 이 둘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같은 구도, 같은 조명, 같은 환경 조건에서 많이 찍어보려고 했어요. 이 두 기계 간의 차이, 이 부분은 좀 이따 영상 끝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현상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이번에 간 현상소는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는데 이대역에 있는 취미사라는 곳에 방문을 해봤습니다. 한 롤당 현상하는데 5,000원 들었고요. 스캔본 진짜 빨리 보내주셨어요. 분명 스캔본이 3,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도 안 걸려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스캐너는 제가 노리츠 스캐너를 사용을 해봤고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는 그런 스캐너였어요. 근데 이게 또 스캐너에 따라서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결과물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색감은 보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. 그냥 스캔한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얼굴은 좀 보정했어요. 자 그러면은 바로 보시죠.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몇 가지 꼽자면은 삼성 캐녹스가 찍은 것 중에선 요거 요거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제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진도 되게 좋아했어요. 이건 제 친구 사진이거든요. 졸업 사진을 찍는데 되게 분위기 예쁘게 제가 잘 찍어줘가지고 제 최애 픽입니다. 그리고 캐논은 사실 막 엄청 최애가 없긴 하네. 캐논은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다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초점 나간 게 몇 개 있긴 했지만은 초점 나간 나름대로도 감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. 기존에 제가 썼던 컬러 플러스랑 골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 누리끼리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물이 잘 나온다고 하시긴 했는데 딱히 막 인물이 더 잘 나온다 이건 잘 모르겠고 인물이 잘 나오는 건가? 이거는 제가 똥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컬러 플러스랑 골드랑 비교를 해보면 누리끼리한 색감이 없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나도 궁금했던 거 카메라 기종마다 색감이 다를까? 요거 일단 다릅니다. 좀 달라요.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달라요.
일단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캐논이 좀 더 대비값이 높게 나오고 색감을 좀 더 쨍하게 잡아요. 캐녹스는 살짝 누리끼리함을 줘요. 대비값을 엄청 내린 사진처럼 나오고 이 트리플 스트리트 사진 이거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. 이것만 봐도 캐녹스가 훨씬 더 누리끼리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캐논이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진짜 풍경 찍을 때는 저는 오히려 캐논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캐녹스가 사람이 되게 연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자연스럽게 얼굴 보정도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인물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캐녹스 사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. 캐논은 풍경, 색감이 일단 쨍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캐논이랑 캐녹스 이 둘도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기기마다 대비 채도값 차이가 살짝씩 있다. 끝!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. 상당히 짧죠? 너무 짧은데 제가 만들었던 필름 카메라 영상들처럼 이 카메라를 직접 들고 필름을 사용하는 영상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찍을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그걸 좀 아예 없앴는데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. 대신 다음 영상은 길이가 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음번에는 같은 필름을 가지고 다양한 스캐너 아니면 다른 현상소에 맡겨가지고 이 부분도 리뷰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빠이.